허벅지 밑에 손 껴봐요. 껴봐요. 들어 올려요. 아니 자기가 이렇게 들리지 말고 들어 올려봐요. 시작. 안 돼요. 그다음에 저 좀 따라해 보세요. 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나다. 나다. 나를 들어 올리면 다 들어 올린다. 정말이에요. 새벽에 일어나는 연습한 게 아니라 나를 들어 올리는 연습을 새벽에 한번 해보는 거죠. 근데 제게 재밌었던 건 여러분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? 사람은 원래 힘이 무지약합니다. 자기 혼자 힘으로 절대로 못 삽니다. 다른 사람 힘을 빌려서 씁니다. 여러분 왜 가끔씩 되게 힘들 때는 아주 어린 3살짜리 어린 딸의 힘도 빌어 쓰셨습니다. 엄마 몇 시에 들어와? 알았어 엄마 얼른 집에 갈게. 얼른 집 빌려 썼어 안 빌려 썼어요? 빌려 썼지. 그러면 몸이 외롭지 않고 마음도 외롭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. 왜 시골 가면 할머니들 오래 살죠? 이렇게 시골에서 한 12가구 이렇게 살면은 이름 다 알고 새벽에 마시려고 항상 하나하나 살펴갖고 어디 아파 언니 나와 야 언니 아프디야 다 나와 니네 그러면 이제 막 다 같이 부침개 해먹고 막 이래갖고 죽을라 그러면 살려놓고 죽을라 그러면 살려놓고 계속 살려놓잖아? 맞아. 혹시 동네 수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? 그 할머니 수명은 82세인데 동네가 준 수명 90, 옆 사람한테 빌려다 쓴 수명으로 92세까지 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여러분들이 왜 아 뭐 덕질한다 지금도 오늘 여기 나와서 막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덕질한 건 김미경을 덕질한 거 아니에요. 새로운 도전을 덕질하신 거예요. 여러분 스스로를 덕질한 거예요.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들분들 둘 나오셨는데 엄마 그냥 내가 본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. 엄마 덕질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아는 아들로만 살아.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. 그럼 넌 내 아들로 살아. 자 내가 시키는 거 한다. 쇠다쇠. 여러분 아내가 혹은 여러분 남편이 누군가를 덕질한다 뭔가 대상을 덕질한다 그러면은 성장하고 있구나. 잘해. 응원해야 돼요. 만약에 여러분 엄마가 다른 걸 덕질 안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덕질하게 돼 있어요. 아들 뭐해? 시집 갔는데 막 시어머니가 막 남편 덕질해. 무섭지? 주말에 뭐하냐? 막 너무 무섭지 않아요? 그런 거? 나이가 드실수록 덕질하라 그러세요.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게 덕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누구 덕질하면 엄청 성장해요. 왜 성장하는지 아세요? 모든 사람들은 대상이 있어야 성장해요. 왜? 강아지 왜 길러요? 강아지를 돌보는 걸까요? 나를 돌보는 걸까요? 그렇지. 나를 돌보기 위해서 강아지 돌보는 거예요.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왜 화초를 가꾸는지 아세요? 나를 가꾸는 중이에요. 그게 누군가네. 가수를 덕질하면서 기쁜 마음 살아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막 병이 낫고 성장하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. 여러분도 어때요? 여기 장학생 되려고 막 밤새고 막 이러면서 신나죠. 이게 뭐예요? 내가 내 인생을 막 덕질하면서 이게 막 성장을 해나가는 거거든요. 끝까지 남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당한 개인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서로 사람도 덕질해주고요.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시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다른 사람 힘을 빌어다 쓰면서 수명도 늘어나고 실력도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덕질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. 저는 덕질 응원합니다. 맞습니다. 네,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네네. 지금까지 봤던 분들 마음에 이해가 가네요. 네. 조금씩 이해가 가요.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.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. 네. 네, 왜냐면 두 분 에너지 제가 또 받는 거니까. 아, 그래서 자꾸 힘이 없나? 인양반이 네. 정답이다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하면 꼭 누구 하나 붙잡고 물어보잖아요. 친구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. 술 한잔 먹으면 근데 맨날 속만 쓰리지 답은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. 그렇죠. 머리만 아프고 아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자신한테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내 자신을 딱 돌이켜보면 맞아요 맞아요 정답을 갖고 있어요. 벌써 알면서 못하는 것 같아요. 못하는 거예요. 네.